네, 기타에서 새 소리가 납니다. 일렉 우쿨렐레 소리가 납니다. 퍼즘TV 고품격 악기 바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체 프렛 와미 장착. 네, 프렛 네. 와미 장착돼 있어서. 네, 그런 모델입니다. 네. 너무 기력 근데. 아, 희한하죠. 예. 그러니까 기타를 잡고 있으면은 뭔가 약간 공간 지각 능력이 약간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예. 받게 돼요. 네, 워시번의 일렉 기타 PXS29FRT BBM. 이거 왜 이렇게 길어요? 이건 또 뭘까요? 이것도 한번 봅시다. PXS29 플로이드 로즈 트랜스 블랙 BM. 29는 29 프렛. 네, 29 프렛. 29 프렛 플로이드 로즈 트랜스 블랙. 그거 아니에요? 29 프렛. 프렛 여기까지 끝나네. FRT까지 한꺼번에 끝나네. 프레트. 그러네요. 29 프레트. 네. 그렇게 끝났네요. BBM은 뭔지 잘 모르겠고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29 프레트.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으로 보는 29 프렛 기타인데요. 딱 여기 보시면은 진짜 여기 있어요. 네.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잡고 있으면은 왠지 여기가 12프렛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네. 그렇죠. 네. 아 그리고 조금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기타 자체가. 네. 그러네요. 좀 이렇게. 네. 이 길이는 똑같을까요? 스케일 길이는 똑같아요. 스케일 길이는 25.5인치 648mm 똑같은데 일단 기타 바디 길이가 얼마나 될지는 한번 재봐야 될 것 같고요. 배 때문에 안 들어가요. 여기는 잘 들어가는데 배 걸리면. 배 컨투어 처리 좀 하셔야 되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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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무리 없이 들어가요. 네네네. 손가락이 조금 나는 좀 굵은 편이다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피크로 해야죠. 이제 네. 피크로. 네. 그런 정말 특이한 사운드 이따가 뭐 들려드릴 거고요. 123만원이네요 약간 가격대가 아무래도 프렛 우리 이제 120만원이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던 두 모델들이 거기서 3만원 더 붙어 있으니까 추가로 한 5프렛 정도를 한 프렛당 한 8,000원 정도 추가해 줬고 8,000원 정도 추가해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호가니 바디에 메이플 렉 에보니 지판 블랙 크롬 그로버 익스클루시브 18:1 머신에 대해 43mm 락킹 너트고요. 29프렛 이거 확 나가네요. 29프렛 25.5인치 648mm 스케일 길이 동일하고요. 던컨 이건 픽업이 다르네요. SCR1N 쿨레일 그리고 TB6 쿨레일? 네 쿨레일이래요. 쿨레일 쿨레일 스피커 이야 네. 처음 보는 픽업입니다. 희한하네. 뭐 쿨레일, 핫레일 뭐 옛날에 있었습니다. 네. 전부 다 험험험험이었는데 이번에만 쿨레일. 네. 원볼륨 원톤 3웨이 토글 스위치에 푸시풀 되고요. 하나가 네. 푸시풀 되고요. 지나 플로이드 로즈 1000 픽업 소리 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신청 한번 해볼게요. 98이겠죠? 그럴 것 같은데 네. 또 우리 또 이게 외모에 또 현혹이 되는 건 아닌가. 아 98이네요. 무게가 조금 더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두껍긴 것 같아요. 근데 바디가 좀 작아요. 40이요? 똑같아요. 네 거기입니다. 거기야? 또 심지어 프렛도 우와 71! 71이요? 1! 71! 오 대박! 아 71. 겁나 가늘구나. 가늘고 기네요? 네. 근데 되게 이렇게 뭐라 하지? 드럼 스틱 같아요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이게 너무 좁은 거. 아 그렇군요. 기능은 좀 도톰하군요. 네. 정말 가늘고 긴 느낌. 네. 나 이렇게 많이 무겁지 이거? 모르겠어. 이거 내가 갖고 갈 것 같은데요. 약간 기준이 아까 흔들렸어. 이제 모르겠어. 괜히 들어갔다 아까. 그냥 갈 걸. 네 무게 몇 대 몇? 384053 이번에 선생님 혼자 튀어 올라가셨습니다. 아, 또 틀려나보다 이제. 오! 오! 10g 차이. 와, 선생님 오늘 10g 차이로 퍼펙트를 두 번 넣으셨네요. 이렇게 아니 그렇게 무거워요? 5 2네요. 오, 야, 2구나. 진짜 아깝네요. 근데 선생님 요새 대박이네요, 이제 무게. 이게 오늘 20점대 가겠는데. 20%대로. 네, 20%대. 네. 규영 씨는 전적이 좋기 때문에. 퍼펙트 있잖아요, 퍼펙트. 퍼펙트 네, 있죠. 아, 그래도요. 그 뭐야? 그래, 퍼펙트 한 게 네, 어디야? 꼴찌할 거면 압도적으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압도적인 페널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 아닙니다. 네. 클린톤 이게 쿨레일 좋다.
이게 엄청 좁아요. 예. 그렇군요. 오히려 손 작은 사람들이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소리 좋네 이거 앞뒤급 소리 마샬. 어우 이펙트도 잘 먹어요. 자 오렌지 게인인데 이 하이프렛 연주만 좀 들려주시죠. 아우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아 손이 안 들어가. 오. 아 근데 되게 헷갈려요. 아. 좋네요. 소리 좋네. 네. 생각보다 리프 톤이 되게 좋네요. 네, 소리가 좋아요. 네. 오히려 S라 그래갖고 지난 시간 것과 비슷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지지난 시간에 네, XM 네. 모델하고 더 비슷한 느낌의 SM20 모델하고 더 비슷한 느낌입니다. 요 싱글 코일 픽업 하나가 아주 쓰임새가 놀랍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리프 톤이 교영 씨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힘이 쫙쫙 받는 네, 쫄깃한 소리가 잘 나오네요. 적당한 리프 톤이 딱 네,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곡을 주실 건가요? 저 맨날 한양보기를 맨날 쳐갖고 한양보기 그 저 1집에는 가야금 솔로 들어있거든요. 네네네. 그걸 따와봤어요. 다 가야금 솔로 따와봤어요. 아, 그러니까 보니까 아주 그 판뮤팅을 해갖고 네. 서스틴을 짧게 해갖고 치셔갖고 나는 처음에 저 기타가 갑자기 저런 소리가 나지 그러는데 가야금 소리를 내는 거였어요. 그렇군요. 아주 특화된 주법이었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한양보기를 하도 하시다 보니까 네. 이제 다양한 식으로 이제 저도 되는데. 한번 따보고 싶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다음번에는 이 하이플랫을 이용해서 뭐 대평소 소리를 내보든지 네. 뭐 어떻게 쫙 올라가고 피리 아니 저희 아쟁 소리를 연습실 옆에 저녁 6시부터 1시간 동안 태평소 부시는 분이 있어요. 뭐죠? 거기 뭐죠? 왜? 네.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 못 들어주겠는데 요즘은 아리랑은 불더라고요. 아, 이제 많이 늘어요. 네. 초보에서 늘고 계시는 네. 그런 상황이군요. 네. 태평소가 이게 엄청 커요. 아, 소리. 진짜 크거든요, 소리. 네. 그 진짜 무너지는 소리예요. 네, 태평소 진짜 막 아, 그렇습니다. 기타 소리 이게 커요. 근데 네. 진짜 리드 악기에 정말 땡파 땡파 한양국의 가야금 솔로 듣고 네,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신기에 가깝네요. 네. 따딩, 따딩, 따딩. 신기합니다. 한양부기.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줄평. 이거는 누구 시그니처 같은 거 아니죠? 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29죠. 옛날에 네. 키코가 약간 이 되게 거, 비슷하게 생긴 거 있었어요. 예. 그렇군요. 예, 이거 하이프레 또 되게 많이 나온 거 있었거든요. 이게 원래 29프레짜리 기타는 7연으로만 나온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이누 씨가 되게 운이 좋았던 거죠. 아, 29에 7까지 할 뻔했던 예. 거예요. 네. 원래 297이었대요. 네. 야, 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예, 시청자 들평은 1922화의 팬더 멕시코 클래식 플레이어 제규어 스페셜 HH 4페로 모델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네, 조폭 엽기 토끼님. 그 기타 좋았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나오는 제규어입니다. 늘 생각하는 게 완벽하게 찼던 기타인데 아, 늘 생각하는 게 완벽하게 찼던 기타인데 네, 트러스 로드랑 킬 스위치가 마음에 안 듭니다. 킬 스위치 좀 레스폴 똑딱이처럼 생기면 얼마나 좋아. 한주평 넌 완벽하지만 킬 스위치가 널 죽일 거야. 좋아하는 거 맞아요? 그러네요. 너무 예. 알겠습니다. 아주 포글로 달아달라. 네. 네. 형광등 트는 걸로 하지 말고. 불만을 엄청나게. 형광등 네. 트는 거. 네. 어떻게 생겼죠? 조폭이 없기 토끼님. 그냥 선물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아래로 똑똑해. 아, 그거 좀 그런 거시기 하죠. 그 똑딱이가 예, 좀 약간 좀. 그래 좀 내구성도 없어 보이고. 좀 이러면 좀 다른 느낌이 좀 들 텐데. 예. 이 킬 스위치를 그렇게 달아놓으니까 킬을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없어 보이죠. 그냥 이렇게. 멘트할 때 조용히 하라고 붙어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똑 약간 네, 이런 느낌이 네. 킬 스위치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네. 아,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도 불만이 생기네요. 불만이 아, 이거 네. 생각해보니까 더럽네 이거. 제규어 이런 거. 그거 맞아 맞아 그거. 아, 이거 불합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무 생각도 없다가 불만을 얘기하게 했어요. 아, 이거 보니까 그, 어. 그런 기타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 이 대단한데 갑자기 이렇게 공감을 또 불러일으켰어.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 야, 아홉 수를, 야, 이게, 이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페트루치 선생님, 이거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네. 페트루치가 29%에서 주면은 잘쓸 것 같아요. 어떻게 활용해야될지 모르겠지만, 뭐. 쓰겠죠. 그 양반이야, 뭐. 그 양반이야, 쓰겠죠. 네, 쓰겠죠. 어떻게든. 그 양반이 사면은. 아예 쓰면은 엄청 살 것 같긴 한데 엄청 될 것 같아요. 할 거야. 이 느낌이 뭐였냐면요. 뭐라고 해야 돼? 딱 막 그 필요 없는데 언제든 쓸 것 같아서 사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든지 아, 약간 쟁여놓기 좋아하는 사람들. 예, 쟁여놓을 기타. 아, 네, 쟁여놓을 기타. 알겠습니다. 언젠간 쓸 일이 있겠지 하고. 근데 정말 그 24프렛에서 넘어가는 그 소리가 완전 신세계긴 해요. 네, 신세계. 정말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입니다. 그 와미 사운드가 나는데 와미 사운드에서 전혀 가공되지 않은 아날로그적인 사운드가 네. 난다. 뭐 그런 느낌인 거니까요. 와미가 그렇게 따지면 디지털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 뭐 그렇게는 하죠. 저는 아날로그 와미 기본 장착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 와미 기본 장착 이게 손이 굉장히 빨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들어가요 저. 네. 못 치겠다. 아, 그래도 이거 소리도 좋고 특이하네요. 일단 29프렛이라는 거가 네. 괜히 뭔가 시선을 잡아끌어서 그렇지 네.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좋은 기타입니다. 네, 소울 네. 그 콜레일리브 하나 박힌 거 이게 네. 되게 좋고 가격도 123만원 123만원 네. 그렇습니다. PXS29FRT BBM 모델 손에 쥐게 되면 8.5, 8.0, 7.5 네. 또 순차적으로 네. 계단식 점수가 계단식 나왔습니다. 평균 8점 네 결국 8점 오늘 이 워십을 했던 모델들이 다 8점 언저리에서 네. 그냥 개인의 취향 차이에 따라 정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점수를 받아갔습니다. 네 개 다 호각이었네요. 네, 오늘 이렇게 워십원에서 누노 말고 다른 것도 있다 시리즈 네. 누노뿐이 아니에요 시리즈 오늘 같이 봤는데요. 워십원에 또 다른 기타들도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좀 우리 방영되고 나면 네. 제가 네 개를 다시 한번 보고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워시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지 할 때 지금 딱 얘기하면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고. 저는 근데 사실 뭐 제일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냥 제일 오래도록 기억날 깃한 예일 것 같아요. 예, 그게 되겠죠. 야, 그 있잖아 29프렛 딸렸던 그거. 그게 제일 화끈해. 네, 소리도 그게 제일 괜찮았던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뭔가 약간 기억이 희석되고 나면 얘만 대표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워시번 시리즈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아이바네즈 중가 시리즈가 아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아이바네즈 또 오랜만에 보는데 그동안 못 본 사이에 가성비는 무사한지 예, 네,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